오늘은 정치는 어떻게 경제를 망치는가 하는 주제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한국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경험에 망국의 길이라는 말씀을 올렸는데, 사실은 오늘날 한국 경제 어려움의 거의 모든 원인이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이념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경제 민주화가 한국에 들어온 연원을 살펴보고 문제점 말씀드리고 그 결과, 경험,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그래도 경제 민주화가 뭐냐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번 강좌를 새롭게 듣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제가 경제 민주화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용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형식적으로는 1인 1표의 절대적 평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 경제적 불평등 현상 때문에 실제로 그 평등한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서는 그 영향력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실체적 혹은 실질적인 평등은 보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이 정치가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자금이라든가 헌금 이런 게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보다 많은 정치 자금을 모아서 당선을 위해서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구미에 맞는 정책을 많이 제안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국가의 정책이 부자 중심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평등이 필요한데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경제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본주의 경제에서 소득의 원천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안에서 소득을 평등하게 받도록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기업이라는 건 평등한 소득을 제공하지 않죠. 기업이라는 거는 근로자들의 생산성에 따라서 임금이 차등되고 뭐 승진도 차등되고 이러기 때문에 기업이 일종의 경제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원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소득을 평등하게 할 거냐? 경영을 민주화하자 이런 거예요. 경영? 경영이란 게 뭐예요? 이런 생산성을 판단하고 임금을 지급 차별하고 이러면서 동기부여를 하는 게 일종의 말하자면 기업의 경영인데 이 경영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자는 거는 경영민주화라고 해서 그것은 1인 1표 민주적인 그 투표 방식에 의해서 기업을 경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영을 민주화하면 소득 분배가 평등하게 되고 그게 나아가면 자유민주주의 평등의 실질적 평등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그게 지난 한 60여 년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 경제 성장과 분배에 악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건 한국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국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으로 이번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민주화가 들어오려면 법 안에 들어가야 돼요. 법. 국가의 법의 가장 높은 최고위의 그 규칙은 뭐냐? 그게 헌법이죠. 헌법에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와야지. 그게 말하는 경제 민주화가 이제 말하자면 그 하위법에 다 영향을 미치고 뭐 국회도 그렇게 행동해서 또 그런 방향으로 법을 만든다고 이렇게 상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보면은 제1공화국 제헌헌법이죠. 제헌헌법이 사실은 사회정의라고 하는 개념을 추구하는 그리고 국민경제 균형발전을 추구한다고 하는 소위 그 경제민주화 이념에 아주 가까운 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헌헌법을 유사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재산권은 보장했어요. 그러나 사기업 근로자가 기업적 동등한 입장에서 이익을 균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기업의
그 이익을 가지고 근로자들을 같이 나눠 갖자는 거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에 대단히 가깝죠. 더 나가면 또 귀간 사람은 전부 다 국영 및 공영을 해야 된다는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뭐 물론 무역의 국가 통제 선언도 있었고, 특히 그 경제의 기본 질서를 규정한 제헌헌법 84조를 보시면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정의의 실현. 사회정의라는 건 분배정의를 말합니다. 평등분배를 말하는 거예요. 평등분배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서 각자의 각인의 경제상의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 경제상의 자유, 시장경제의 원칙은 분배평등의 이상에 의해서 규제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따지고 보면 사회민주주의 이념하고 대단히 근접되어 있다. 그래서 제1공화국이 흘러가고 제2공화국 거치고 제3공화국, 5.16혁명 후에 제3공화국 헌법을 62년 12월 7일 날 이제 헌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헌법이 어떤 내용을 도입했느냐. 이 경제민주화 조항의 문제를 인지하고 이 경제민주화를 뛰어넘는 오버라이드하는 이거를 말하자면 부차적인 조문으로 만들고 보다 본질적인 시장경제 원칙을 도입을 한 게 제3공화국 헌법입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로 시장경제를 무시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사실에 맞지 않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실제 경제운영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깐 이제 전체적인 걸 훑어보시면 박정희 정부의 헌법은 시장경제 헌법을 도입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정책적으로 새마을운동의 근면 자조협동 정신을 함양해서 도농균형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보호제도라든가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제3공화국은 복지국가형 자본주의의 기반을 구축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문 내용을 가지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제3공화국 헌법의 경제질서 조항은 제4장 경제의 제111조였습니다. 그런데 111조의 2항을 보시면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고 사회 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이게 제헌헌법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제2항으로 담고, 제1항을 잘 보시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거 시장경제 기본 원칙을 천명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박정희 정부의 제3공화국 헌법은 경제민주화 혹은 유사사회주의 헌법을 오버라이드, 그러니까 이거를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기본 정신을 경제조항의 경제질서의 제1항으로 기본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기간 산업의 국영이나 공영 다 철폐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박정희 정부의 헌법이 대한민국 헌법 역사에서 가장 시장경제 친화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의 경제화와 경제의 정치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박정희 시대의 정치경제 체제는 정치의 경제화 체제였다. 정치의 절대적 평등 이념이 경제의 차등과 차이를 초래한 가져오는 그 동기부여 기능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제, 정치 경제 체제를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탕이 돼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을 이뤘던 거예요. 동반성장 아시죠? 더불어 다 성장하는 거예요. 분배도 개선되고 성장도 빠른 속도로 나간 것이죠. 말하자면 동반성장이라는 게 어떤 약한 의미에서의 경제 민주화일 뿐만 아니라 이게 오늘날 전 세계 국가가 추구하는 성장의 목표입니다. 동반성장. 그런데 제3공화국이 이룬 성과는 바로 뭐냐. 이제 유신헌법 116조도 같은 경제 질서를 그대로 받아서 이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3공화국과 유신 시대가 바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시장경제에 근접한 헌법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결과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을 했는데 이거는 한국에서
뭐 무슨 정치권에서 혹은 뭐 집권당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1993년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그 아시안 미라클 아시아의 기적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한국의 동반 성장이 세계 최고였다 하는 것을 검증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여기 인용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월드뱅크에서 낸 그 책에서 보여준 그 도표인데요. 이게 수평축, 수평축에는 분배를 측정했습니다. 상위 20% 소득 나누기 하위 20% 소득으로 해서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 소득 계층보다 소득을 몇 배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커질수록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거죠. 분배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걸 측정하는 것이고 수직축에는 1인당 소득 증가율을 측정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전 세계 46개국인가요? 이 나라에 대해서 1965년서부터 1989년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50정부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성장과 분배를 측정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그림의 맨 위에 이 그래프의 맨 위를 보시면 Republic of Korea라고 한국이 제일 높은 쪽에 있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소득분배 지표로 볼 때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보다 10배가 되는 그 선 안에 들어가 있죠. 맨 위에 한국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전 세계 46개국 중에서 가장 양호한 이 소득분배가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보다 10% 안에 들어오면 가장 양호한 소득분배 그룹으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성장률은 거의 30년 동안 세계 최고였단 말이에요. 이걸 걸어서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개발연대 우리가 이룬 성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경제 헌법, 시장경제를 강조하고 그걸 기본 질서로 삼는 헌법 하에서 여러 가지 기업 육성, 무역 수출을 증진하는 뭐 새마을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 국가형 자본주의의 기반을 닦으면서 최고의 성장과 양호한 분배 상태를 만들어낸 게 대한민국의 70년대, 80년대의 경험이었다 이거죠.